클래시 로얄류의 게임이라고 저희가 해서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죠.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아류작 같지 않은 그런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샘플 게임이고요. 이번 시작해요 언리얼 세미나 세션에 맞게끔 만든 샘플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샘플 프로젝트에 사용한 아트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에픽게임즈의 최용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션에 들어가기에 앞서 목차를 한번 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는 이제 클래시 로아라는 이 프로젝트를 아트 컨텐츠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했던 언리얼 서밋 했었죠. 그때 PBR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다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PBR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예전에는 많이 했었죠. 한 3년 전에 PBR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다들 필요성을 못 느끼셨었나 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언리얼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PBR이 뭔지 궁금하시고 PBR 컨텐츠 어떻게 만드시는지 궁금하셔서 이런 피드백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PBR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프로젝트 처음 세팅을 하다 보면 유닛 셋업을 가장 먼저 하죠. 캐릭터 크기라든지 배경에 있는 오브젝트들 크기라든지 뭐 이펙트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크기 사이즈가 미스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유닛 셋업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 있는 아티스트 분들은 이제 3DMax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3DMax에서 유닛 셋업을 엔진하고 이렇게 맞춰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엔진에서는 기본적으로 센티미터를 베이스로 유닛 셋업이 되어 있으니까 맥스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세팅을 먼저 해주시고 작업을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앞에 세션에서 이두구 대표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자세한 거는 좀 간단하게 좀 생략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작해요 언리얼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워크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먼저 배경 제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언리얼 엔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오브젝트를 뭐 이제 3DMax나 마야 같은 데서 제작을 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엔진에 가져오시게 되는데 뭐 다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엔진을 가져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언리얼 엔진 에디터를 여시면은 먼저 이렇게 에디터가 있고 컨텐츠 브라우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사용되는 모든 컨텐츠를 여기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폴더 옆에 보시면 히어라키가 있는데 여기서 폴더를 대충 하나 만들고 맥스나 마야 같은 데서 이제 제작된 컨텐츠를 FBX로 익스포트를 하잖아요. 익스포트한 컨텐츠를 가져오실 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에 누르시면 임포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BX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요. 이걸 한번 가져올게요. 그래서 FBX 임포트를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필요에 따라서 옵션들을 여러 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좀 시작해요 언리얼이니까 좀 간단하게 보면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머티리얼 부분이죠. 맥스에서 이제 머티리얼 레이어 작업을 한 거를 임포트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텍스처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이제 언리얼 엔진 3 때나 이럴 때는 텍스처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따로 가져와서 머티리얼 작업 다 새로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모두 임포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머티리얼이랑 메쉬가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맥스에서 작업한 거를 머티리얼이랑 같이 이렇게 슬롯이 같이 들어오게 되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메쉬를 오브젝트를 가져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잖아요. 머티리얼 작업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머티리얼을 작업을 이렇게 하시게 되잖아요. 처음 가져오면 이렇게 색깔감만 가져오는데 텍스처가 있으면 텍스처가 들어와 있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머티리얼 작업을 하기 전에 앞서 이제 제가 아까 PBR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BR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3000보로 빠지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배경 이미지는 저희 파라곤이라는 게임 혹시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 파라곤 게임에서 사용 중인 모놀리스 맵이라고 지금 더미 데이터로 된 게 있는데 조만간에 이렇게 좀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에 맞게끔 제작된 맵이라서 한번 이렇게 이미지에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PBR이란 무엇인가? 네. 먼저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픽사에서 만든 데모죠. 이렇게 사실적인 이렇게 물리 기반에 맞춰서 사실적인 렌더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렌더링 방식인데요.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이런 자동차라든지 이런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메탈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사실적으로 렌더링할 수 있게 해주는 렌더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죠. 퐁쉐이더를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기반 렌더링이 없던 시절에는 퐁쉐이더나 블린 쉐이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뭐 프레넬이라든지 리플렉션이라든지 뭐 스페큘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페이크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실 필요 없이 아티스트가 이제 뭐 TA라든지 프로그래머 도움 없이 피지컬 베이스드 쉐이딩을 이용하시면은 뭐 프레넬이라든지 리플렉션이라든지 스페큘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엔진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다 이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많이 아티스트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렌더러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PBR이 그러니까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물리 기반 렌더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의 흐름을 보다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렌더링하기 위한 기법이다.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보다 사실적인 렌더링을 구현할 수 있는 렌더러라고 보통 이렇게 위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빛이 사물에 닿았을 때 스케터링 파티클이 어떻게 빛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스페큘러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링 해보시면 아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언리얼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PBS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베이스 컬러, 스페큘러, 메탈릭, 러프니스, 그 다음에 뭐 노멀 맵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리얼 엔진 3나 이제 기존 방식 쓰셨던 분들은 이 베이스 컬러라든지 러프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들 하나씩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베이스 컬러. 이 베이스 컬러가 뭐냐? 다들 알베도 맵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알베도 맵을 저희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이제 베이스 컬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디퓨즈라는 것들을 디퓨즈 텍스처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스페큘러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퓨즈 텍스처에다가 어느 정도 작업을 해서 사용을 했었죠. 근데 PBR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말 그대로 진짜 색 정보만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빛 처리를 따로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 빛이 스페큘러나 이런 것들을 엔진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PBR의 가장 큰 장점이죠. 메탈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이렇게 보시면 메탈릭이 그 0에서 1까지 수치가 있는데 이 값이 0에서 1로 갈수록 굉장히 사실적인 메탈릭 렌더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메탈릭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렌더링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렌더러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 이제 언리얼 3라든지 옛날 방식 쓰시던 분들이 언리얼 4로 넘어오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저도 그랬고 스페큘러. 예전에는 스페큘러 컬러라는 텍스처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아티스트가 따로 관리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페이크로 처리를 한 거였죠, 옛날에는. 그러나 이제 PBR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스페큘러를 굳이 연연하지 않아도 엔진에서 자동으로 주변 환경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스페큘러를 따로 만들어줍니다. 스페큘러 컬러를. 그래서 아티스트가 이제 스페큘러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러프니스인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 러프니스 표면의 거칠기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스페큘러 컬러라든지
스페큘러 맵을 이용해서 이제 표면에 효과를 만들었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러프니스라고 해서 거칠기 맵을 만들어서 표면을 질감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프니스도 0에서 1까지 수치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러프니스는 거칠기 맵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빛과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표면이 거칠수록 빛이 이렇게 어느 정도 튕겨서 산란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러프니스 인텐시티를 보시면 뭐 0에서 1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변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레넬. 예전에는 옛날 방식에는 PBR 이전에는 프레넬을 다 일일이 수동으로 만들어 주거나 웨이크로 처리를 했었는데 PBR에서는 이렇게 프레넬을 좀 자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따로 뭐 경우에 따라서 커스텀하게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프레넬을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를 해줘서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이 편해졌죠. 그래서 모든 자연의 모든 재료는 이 프레넬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뭐 0도에서 모든 재료는 빛이 100%를 반사하는 이런 효과들을 발휘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줘서요. 렌더링이 아주 예쁘게 된다라는 거좀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렉션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아주 예쁘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동으로 엔진에서 수치 그냥 상수값 몇 번만 조금만 넣어주면 바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 방식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예쁘게 나왔는데 PBR에서는 좀 그렇지 않다 쉽게 할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요소들을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베이스 컬러 이게 보시면 지금 저희 파라곤 캐릭터 트윈 블라스트라는 캐릭터인데요. 캐릭터 보시면 예전엔 디퓨즈 텍스처가 아니라 그냥 베이스 컬러 텍스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깔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게 보이죠? 거기에 이제 러프니스 거칠기 맵, 그 다음에 스페큘러 값만 이렇게 가지고 있고 스페큘러 컬러는 없죠? 그 다음에 리플렉션, 그 다음에 메탈릭. 메탈릭 되는 부분은 이렇게 하얗게 처리가 되어 있죠? 보면 이제 파이널로 이렇게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PBR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파라곤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설치하시면 리플레이 모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모드로 그 드론 모드로 가서 캐릭터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게 그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궁금하면 그렇게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런 PBR 렌더링이 굉장히 잘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리얼 엔진의 머티리얼 시스템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대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언리얼 엔진 머티리얼은 이게 노드 베이스 기반으로 이렇게 머티리얼을 제작을 합니다. 언리얼 엔진 3를 써보셨던 분들은 노드 이렇게 제작하는 방식이 오른쪽에서 왼쪽이었는데 언리얼 4로 넘으면서 반대로 바뀌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그렇고 PC에도 그렇고 똑같은 작업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에디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머티리얼 인스턴스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벡터 파라미터라든지 스칼라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것들 파라미터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마스터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뭐 TA라든지 프로그래머 분들이 죄송합니다. 분들이 마스터 머티리얼을 만드시면 그거를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시면 좀더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죠. 공동 작업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리얼 엔진 4에 들어오면서 들어온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머티리얼 펑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머티리얼들을 이렇게 펑션으로 만들어가지고 함수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공유해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라든지 뭐 메탈이라든지 뭐 클로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펑션으로 만들어서 서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머티리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좀더 깊이 들어가서 쉐이딩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리얼 엔진에서는 여러 가지 쉐이딩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스킨 쉐이더,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고 해서 SSS 쉐이더라고 아티스트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언리얼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이 SSS 쉐이더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캐릭터 피부를 렌더링하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쉐이딩 모델이라고 해서 머티리얼 에디터에 가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보죠. 머티리얼 에디터를 열어보시면은 옆에 디테일 탭에 보시면 쉐이딩 모델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보신 서브서페이스 프로파일이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네, 여기 보시면 서브서페이스 프로파일을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옵션이 활성화가 되죠. 이런 식으로 쉐이딩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서페이스 프로파일이 뭐냐, 말 그대로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을 어떻게 렌더링할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스캐터 레이더스라든지 뭐 서브서페이스 컬러라든지 포로프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파라미터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빛이 산란했을 때 피부에 이제 빛이 투과를 됐을 때 산란하잖아요. 빛이 어느 정도 투과되고 번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약간 스컬피 같은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빛 산란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케터링이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캐릭터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도 해봤어요. 피부에서 피부 쉐이더죠. 스케터링 값을 0에서 10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0일 때는 아예 뭐 빛이 투과되는 게 보이지가 않죠. 근데 값이 커질수록 빛이 투과돼서 이렇게 산란하는 게 되게 예쁘게 표현되는 게 보이시죠. 네. 실제로 가까이 파라곤을 설치하신 다음에 리플레이를 보시면 아주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광고하는 것 같지만 광고는 아니고요. 네. 제가 파라곤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SS 쉐이더를 가지고 레이어드 머티리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별로 예를 들어서 뭐 입술이라든지 귀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빛 투과가 더 되는 곳이 있다거나 또 리플렉션이 더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레이어드 머티리얼로 따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쉐이딩 모델 중에 헤어 쉐이딩 모델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사실적인 헤어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헤어 쉐이딩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쉐이딩을 가지고 헤어 머티리얼도 따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동물 털이라든지 그다음에 눈썹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쉐이딩을 이용해서 헤어 머티리얼 나눠 가지고 레이어드 머티리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쉐이더만 만들면 다 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모델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쉐이더에 맞게끔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뭐 플레이너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그 노멀 맵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덩어리 이 메쉬를 만들어서 넣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보면 이게 스페로라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 머리 안쪽에 덩어리로 된 노멀 맵 사용한 메쉬가 있고요. 그 겉으로는 이렇게 헤어 쉐이더를 사용한 머티리얼을 사용한 이 모델이 또 따로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레이어로 만들어서 제작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또 텍스처도 만들어야 되겠죠. 텍스처도 이런 식으로 알파 텍스처, 뎁스, 루트, 유니크 텍스처를 만듭니다. 이거 손으로 만드느냐? 아닙니다. 그 맥스에 플러그인이 있어요. 헤어 만들어주는 플러그인. 그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네. 일일이 다 만드시는 거는 지금 정말 힘든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번외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템포럴 AA라고 해서 이제 템포럴 AA를 쓰지 않는 것과 쓴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헤어 쉐이더에는 반드시 템포럴 AA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쓰지 않았을 경우는 이렇게 겉에 부분이 되게 거칠게 표면이 거칠게 렌더링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템포럴 AA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템포럴 AA라는 거를 써야 되는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에서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눈 쉐이더도 제공을 하고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네, 전화 오셨는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쉐이더 눈 쉐이더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 눈을 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머티리얼만 만들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눈도 이렇게 머티리얼 플러스 지오메트리라고 써놨는데요. 뭐 각막이라든지 눈동자라든지 동공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어하실 수 있도록 눈알이라든지 뭐 수변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다 따로따로 해서 쉐이딩을 다 따로따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젖어 있는 듯한 표현도 있고 빛 처리도 있고 이런 동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장하고 키우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쉐이딩을 이용해서
눈 머티리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사실 이게 보면은 노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 동공 확장도 하려고 하고 막 눈깔 색깔도 바꾸고 막 이런 거 하려고 되게 복잡하게 만든 건데 실제로 직접 해보시면은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홍채에 대해서 마스크 맵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도 할 수 있고요. 보시면 사람 눈에 홍채를 보면 이렇게 약간 반투명 효과도 되면서 홍채 주변에 그림자도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만 아나요 혹시? 예, 눈 주변에 보면은 예, 아주 미묘하게 그림자가 생기는 홍채 주변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도 이 아이리스 마스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 그림자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안 보이시나요 혹시?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홍채 부분은 따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클로스 머티리얼도 제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천 머티리얼 만드실 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쉐이딩 모델을 클로스 쉐이딩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즈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드 머티리얼을 제공을 해서 이 채널 마스크 맵이죠. 채널 맵이죠. 예, 채널 텍스처를 이용해서 마스크들을 나눠서 레이어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뭐 가죽이라든지 뭐 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클로즈 쉐이더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 레이어드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나눠서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쉐이딩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 코트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라든지 카본파이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자세히 그러니까 아티스트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근데 딱 보시면 듀얼 스페큘러가 되어 있잖아요.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혹시 잘 모르시나요? 네,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보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카본파이어라든지 카페인터 같은 거 보면은 듀얼 스페큘러가 처리가 돼서 겉에 있는 것과 안쪽에 있는 게 스페큘러가 서로 따로 놀아요. 근데 그거를 언리얼 엔진 4에서 예전에는 이게 그거를 처리하기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클리어 코트라는 쉐이딩 모델을 따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본 파이어라든지 카페인터라든지 이런 듀얼 스페큘러 처리를 하는 것들을 쉽게 아주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쉐이더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코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코트 비우기라든지 코트 러프니스 비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클리어 코트 쉐이더를 바로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바로 이거 혹시 맥라렌 테크 데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바로 그 클리어 코트 쉐이더를 만들어서 한국인 아티스트 분이 지금 본사에 계신데 그분이 이 작업에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맥라렌 테크 데모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비디오로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PBR에 대해서 이제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네, 안 오시나요 혹시? 네, 네, 어쨌든 예, 그럼 PBR이 그러면 PBR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럼 PBR에 맞는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를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PBR은 금속 질감을 되게 굉장히 잘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작을 하기 전에 먼저 금속인 것과 금속이지 않는 비금속인 것을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보통 절연체나 전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디퓨즈 텍스처가 아닌 베이스 컬러 말 그대로 이제 알베도 텍스처를 만드는데 옛날 방식은 이런 식으로 디퓨즈 텍스처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뭐 그림자도 있고 빛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림자라든지 빛 처리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보기 힘드니까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벽면이 있는데 보면 그림 벽에 이제 이런 오클루전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림자도 있고 뭐 빛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예쁘게 나와요. 근데 가끔 이제 언리얼 엔진 4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막 예전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언리얼 엔진에다 적용을 해서 맵에다 딱 띄웠는데 너무 안 이쁜 거예요. 이거 뭐 렌더링이 좋다고 해서 이쁘다고 했는데 안 이쁜 거예요. 그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베이스 컬러 텍스처를 잘못 만드셔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거 시행착오로 많이 겪었는데 좀 해보시거나 이제 샘플 컨텐츠들을 좀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컬러 값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죠.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알베도 차트를 제가 참고용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알베도 차트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콘크리트라든지 뭐 어딨죠? 콘크리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뭐 다커스라든지 뭐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색깔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값들을 사용해서 하시면은 상당히 사실적인 뭐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색깔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차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상당히 비슷한 예, 콘크리트 질감을 얻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것들을 구글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알베도 맵을 만드실 때 안 좋은 예를 좀 이렇게 넣었는데요. 뭐 텍스처를 만드시다 보면 작업자들마다 이제 스타일이 많이 다른데 좀 다크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밝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콘트라스트 값이 너무 많을 경우에도 역시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콘트라스트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러프니스죠. 예전 방식처럼 베이스 컬러, 디퓨즈 텍스처에 만들 때 많은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색 정보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러프니스하고 노멀 맵에 제작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 베이스 컬러 말 그대로 이거는 지금 그냥 이거 보시면 베이스 컬러죠. 색깔 정보만 거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러프니스 거칠기 표면 텍스처가 들어가서 이런 질감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러프니스 맵을 어떻게 잘 제작을 해야 되느냐? 네. 실제 사물을 관찰을 하고 거칠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타블렛인데 타블렛을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얘가 거칠기가 0.8이라면 이제 뭐 이제 타블렛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부분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은 거칠기가 0.1이다. 그리고 이제 도로변에서 젖어 있는 부분이 0.6이면 마른 부분이 0.2다. 뭐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많이 해보시면은 감이 어느 정도 오고요. 이 러프니스 텍스처를 만드실 때 질감의 거친 부분을 잘 표현이 되도록 이렇게 텍스처들을 만드는데 노이즈 맵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러프니스 텍스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프니스가 빛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러프니스가 아예 없을 때는 빛이 바로 튕기죠. 근데 러프니스 값이 이제 텍스처가 예를 들어서 이런 노이즈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노이즈가 있겠죠. 빛이 들어가면서 그 값에 맞춰서 빛이 튕기는 게 퍼지면서 튕기잖아요. 근데 그 값이 더 많을수록 더 크게 퍼지죠. 이런 식으로 러프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따라서 질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네. 러프니스도 마찬가지로 러프니스 차트라는 게 있어요. 구글에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이런 뭐 구리라든지 그죠? 0에서 1까지 차트 값이 있는데 0일 때는 뭐 구리라든지 뭐 1로 갈수록 크롬이라든지 유리잔이라든지 이런 거 표현할 때 수치가 1로 가까이 갈수록 이런 값을 표현하기가 더 좋다라는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BR로 넘어오면서 예전에는 텍스처로 작업을 하실 때 텍스처 이제 개별 오브젝트 위주보다는 재질 위주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게 PBR에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방식과는 다르죠. 예전에는 그냥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질감별로 예를 들어서 이쪽은 가죽이고 여기는 뭐 메탈이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뭐 스킨, 뭐 루버, 뭐 메탈 뭐 이렇게 나눠져 패브릭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질감별로 나눠서 쉐이더를 만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레이어드 채널 텍스처를 이용해서 나누는 거죠. 이 녹색 부분은 메탈, 빨간 부분은 뭐 루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쉐이더 모델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들을 이 마스크들 맵을 이용해서 블렌딩을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지컬 베이스드 쉐이더를 잘 이용하시면 이렇게 예쁜 쉐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콘크리트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돌덩어리라든지 이런 뭐라 그러죠? 이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예쁘게 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물리 기반 렌더링을 사용한 사례를 보시면 저희 테크데모였던 잠입자죠. 제대로 쓴 게 이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컨텐츠를 뜯어보면은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걸 보입니다. 고민한 게 보입니다. 이게 예전 방식과
새로운 PBR 넘어오는 방식에서 고민을 하면서 실수한 것들도 있고 그런 시행착오를 가장 많이 겪은 그런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뜯어보시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카이트 데모가 있죠. 얼마 전에 발표한 헬블레이드도 있고요. 저희가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발표한 네, 로보리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참 제작 중인 네, 파라곤이라는 네, 게임도 있죠. 가장 잘 많이 쓰고 있는 게 제대로 쓰고 있는 게 파라곤 게임이에요. 이걸 네,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PBR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으면 이걸 제가 경로를 좀 넣었는데요. 이걸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예, 다시 돌아와서 레벨 제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 아까 이두구 대표님께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긴 했는데 레벨을 어떻게 제작하느냐 다들 보셔가지고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다들 아까 퍼시스턴트 레벨이나 뭐 커런트 레벨이라든지 뭐 서브 레벨이라든지 이런 거 다 설명 들으셨죠. 네. 아, 그러면 그냥 패스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이 있죠. 라이팅은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라이팅은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스테셔너리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스카이라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클래시 로아에서 사용한 라이트는 디렉셔널 스테셔너리 라이트 하나랑 그다음에 스카이라이트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제작을 했고요. 게임이 사실 이게 되게 라이트한 게임이라서 뭐 특별하게 많이 뭐 이것저것 처리한 건 없어서 간단하게 아주 만들어졌죠. 그래서 보시면 라이팅이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언리얼 엔진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스테셔너리 라이트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스테셔너리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치는 고정되어 있으나 라이트의 밝기는 조절할 수 있으면서 색상을 리얼타임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버블 라이트와 같은 하이 퀄리티 스펙큘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언리얼 엔진 4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내주는 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그림자가 4개 이상 겹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테셔너리 라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디렉셔널 스테셔너리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태틱 섀도잉과 캐스케이드 섀도우 맵을 두 가지로 제공을 해서 동적인 그림자들 있잖아요. 캐릭터들 그런 동적인 그림자도 처리를 할 수 있고 라이트 맵으로 베이크하는 그런 그림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 두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태양광이라고 해서 저는 그 뭐 지구상에는 태양광이 저희 받는 빛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태양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레벨에 이 디렉셔널 라이트, 스테셔너리 라이트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클래시 로아에도 하나만 배치를 해서 작업을 했죠. 보시면 라이트를 배치를 하고 지금은 제가 무버블로 바꿔놓긴 했는데 이 값에 그 태양광에 따라서 값을 올릴 수도 있고 컬러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라이트 컬러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디렉셔널 스테셔너리 라이트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스케이드 섀도우 매핑이라고 해서 CSM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실시간 그림자를 처리를 할 때 퍼포먼스를 가장 많이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좋게끔 그림자를 이쁘게 표현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덜 맞게 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CSM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리별로 이 그림자 밀도라든지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캐릭터 뭐 오브젝트들 뭐 컬링이라든지 LOD 처리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가까운 거는 가까운 데 있는 그림자는 예쁘게 처리를 하고 멀리 갈수록 러프하게 처리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예, 모바일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뭐 동적인 라이트를 쓰고 싶을 때는 이 캐스케이드 섀도우 매핑을 사용하시면 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많이 돼가지고 모바일에서도 좋은 예, 효과를 낼 수가 있어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인다이렉트 라이팅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저희는 라이트메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라이트 맵을 굽잖아요. 그때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계산을 해가지고 라이트 맵에 베이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동적인 메시나 뭐 캐릭터라든지 동적인 뭐 이렇게 움직이는 오브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이게 적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인다이렉트 라이트 캐시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와 같은 다이나믹 오브젝트의 간접광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라이트 매스 임포턴스 볼륨이라는 거를 배치를 하시면 하신 다음에 베이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캐시 값이 이렇게 점에 이렇게 정보가 남아요. 그래서 이 인다이렉트 라이팅 캐시 값이 없을 때는 캐릭터를 레벨에 올려놨을 때 또는 캐릭터를 플레이 했을 때 이렇게 까맣게 나옵니다. 인다이렉트 라이트 캐시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언리얼 엔진 공부하시는 분이 처음에 레벨 다 만들고 나서 게임을 플레이를 했는데 캐릭터가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다이렉트 라이팅 캐시를 베이크를 해서 적용을 하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언리얼 엔진에는 다들 뭐 아시겠지만 스카이라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스카이라이트에는 스태틱 스카이라이트하고 스테셔너리 스카이라이트, 최근에 추가된 뭐 무버블 스카이라이트도 있죠. 이 라이트들이 있는데 스태틱 스카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미리 구워가지고 베이크해서 라이트맵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 스카이라이트를 모바일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스테셔너리 스카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벤트노말에 의해서 방향성 있는 오클루전을 베이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되게 예쁜 값을 그 스카이라이트 값을 만들 수가 있죠. 적용할 수가 있죠. 예, 컬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밝기라든지 컬러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다시 클래식 로마로 돌아와서 환경 세팅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환경 세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한번 다시 에디터로 가서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 볼륨에서 주로 이 환경 세팅을 많이 하는데요.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보시면 블룸이라든지 블룸 효과는 뭐냐면은 이렇게 약간 HDR를 이용해서 이렇게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포샷이라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레이저 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발광하는 효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실 때 이 블룸이라는 효과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 노출이라는 걸 이용해서 예, 노출값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주실 수도 있고 어두운 부분에서 밝은 부분에 가실 때 노출 현상이 생기잖아요. 사람 눈이라는 동공이 확 작아졌다가 확장되면서 갑자기 화면이 환해지는 걸 느끼거나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 걸 표현할 때 이 오토 익스포저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이용해서 주변에 보시면 앰비언트 오클루전 값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 보이시죠? 이렇게 없는 것과 있는 것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보다 예쁜 예,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를 처리를 하실 수, 환경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아두시면 좋을 게 예, 리플렉션 인바이로먼트라는 액터라는 건데요. 레벨 작업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신의 모든 영역에 효율적인 광택 리플렉션을 내기 위한 환경 세팅입니다. 말 그대로 PBS를 이용해서 쉐이딩을 처리를 해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금속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쉐이딩 처리를 해서 레벨에 배치를 했는데 주변 환경을 캡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사실적으로 캡처할 수 있도록 리플렉션 인바이러먼트 액터라는 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에다가 이걸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리플렉션의 비용은 화면상의 픽셀에 얼마나 많은 캡처가 영향을 끼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단순한 모양 위에 투영한 형태라면 실제 오브젝트를 정확히 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평한 거라든지 매끄러운 표면에는 디테일 노멀 맵이라든지 거치기를 이용해서 리플렉션을 흐트려주는 게 좋다고 예, 제가 써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물 효과 같은 거 보면 러프니스 값을 이용해서 0일 때와 0.1일 때 보면 이 값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거를 값을 좀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흐트려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 예, 리플렉션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리플렉션 인바이러먼트를 좀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반사해야 예쁘게 나올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디퓨즈 라이팅과 섀도잉 영역이 대비가 심한 부분 사용하시면 주로 좋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부분과 대비가 이렇게 되게 심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좀 팁으로 하나 드리고자 하는 거는 먼저 레벨의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리플렉션 캡처 액터를 크게 하나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테일한 부분, 물이라든지 물 웅덩이라든지 뭐 메탈이라든지 주변을 잘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사를 해야 되는 게 있는 부분에 하나씩 이렇게 디테일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캡처 하나당 해상도가 128의 해상도가 제공을 해서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커스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그리고 한 월드, 그러니까 한 레벨 전체 한 씬에 최대 이제 341개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300개 이상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에 입자 모양이 좀 이렇게 거칠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 볼륨에서 SSR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런 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뭐 블룸이라든지 오토 익스포저라든지 앰비언트 오클루전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각종 볼륨들이 있습니다. 뭐 블록킹 볼륨도 있고 내비게이션 볼륨도 있고 뭐 트리거 볼륨도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죠. 이렇게 내비게이션 메시를 만들어주는 내비게이션 볼륨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볼륨을 볼까요? 볼륨에 보면은 블록킹 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가지 못하는 곳을 이런 식으로 영역을 정해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캐릭터가 가지 못하는 걸 만들어 주죠. 영역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트리거 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거 볼륨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캐릭터가 이 트리거 볼륨을 건드렸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트리거 볼륨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볼륨이라고 있는데 오디오는 이제 말 그대로 환경에 소리가 나는 부분 어느 정도 영역에 이 볼륨에 들어가면 이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오디오 볼륨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컬디스턴스 볼륨이라고 해서 컬링 처리할 때 사용하는 그런 볼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라이트 매스 임포턴스 볼륨이 바로 이거죠. 이걸 이용해서 인다이렉트 캐시 만들 부분을 영역을 이렇게 맞춰서 제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참고하셔야 될게이 라이트 매스 임포턴스 볼륨은 크면 클수록 캐시 값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메모리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크지 않고 캐릭터만 다니는 부분에만 딱 거기에만 만들어 주시는 걸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레벨을 만드실 때 최적화에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보시면 이제 뭐 액터 머징이라든지 쉐이더 뭐 값을 복잡도 모드를 이용해서 인스트럭션 값을 최적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액터 라이트 맵을 해상도로 조절해서 메모리를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컬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드로우콜을 절약하는 방법 그다음에 텍스처 에러 디바이어스를 이용해서 텍스처 메모리를 절약하는 방법 이것들을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액터 머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레벨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프로젝트 거의 끝날 때쯤에 패킹을 하잖아요. 근데 패킹할 때 드로우콜 이제 퍼포먼스를 줄이기 위해서 드로우콜을 줄이기 위해서 오브젝트들 같은 그룹에 있는 거라든지 같은 속성을 가진 아니 또는 같은 머티리얼을 쓰는 또는 같은 텍스처를 쓰는 이런 오브젝트들을 다 합치는 작업을 하잖아요. 컴바인 작업을 하잖아요. 맥스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굳이 맥스까지 가지 않아도 엔진에서 합치고자 하는 액터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합치는 작업을 할수 있는 이런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액터 병합이라는 툴인데요. 이런 것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HLOD라고 해가지고 파라곤 게임 만들면서 개발한 건데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일일이 합치지 않아도 HLOD를 이용하면은 그 볼륨에 따라서 그 근처에 있는 액터들을 자동으로 합쳐주는 작업을 해주는 기능이 새로 추가됐어요. 근데 아직 개발 중이긴 한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가까이 가면은 액터들이 합쳐져 있던 게 풀립니다. 근데 멀리 가면은 그 액터들이 합쳐지면서
LOD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향상이 되는 그런 엣지 LOD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돼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쉐이더 복잡도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다 보면 쉐이더들이 사실 렌더링 처리할 때 가장 많이 퍼포먼스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이 쉐이더 복잡도 모드라는 걸 저희 엔진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뷰모드에서 Alt 8번을 눌러보시면 이 액터들이 배치된 부분 밑에 보면 컬러 바가 보이죠? 녹색으로 갈수록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쉐이더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이나 하얀색으로 갈수록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은 쉐이더입니다. 사실 이제 클래식 로아 같은 경우는 뭐 쉐이더나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쓴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녹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모바일에서도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경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복잡도 모드가 빨간색이나 하얀색으로 갈수록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죠.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있거나 하얀색이 많이 겹쳐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경우 많을수록 이게 부하가 많이 걸린다. 그래서 TA분이라든지 프로그래머분들이 이제 나중에 프로파일링 하시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만드신 아티스트 분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세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티스트들은 싫어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액터 라이트맵 해상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네, Alt 0번을 눌러보시면 그 액터별로 가지고 있는 라이트맵 해상도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맵이 얘가 어느 정도일 거라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 라이트맵을 골고루 펴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라이트맵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이나 이런 게 라이트맵이 해상도가 높게 보여야 되는 것들은 좀 해상도를 좀 올려주고 바위라든지 이런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상도가 좀 낮아도 별로 티가 안 나니까 좀 해상도를 낮춰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액터들을 선택을 해서 라이트를 검색을 해보시면 디테일 창에 라이트맵 해상도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라이드 작업을 하시면 자기가 그 원하고자 하는 그 액터의 라이트맵 해상도를 여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컬 디스턴스, 말 그대로 이제 컬링 처리를 하는 거죠. 예, 드로크를 줄이기 위해서 컬 디스턴스 볼륨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컬 디스턴스 액터에서 바로 세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 디스턴스 볼륨을 레벨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 레벨 볼륨에 들어가는 모든 카메라에는 그 액터들은 컬링을 처리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뭐 랜드마크적인 건물이라든지 뭐 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컬링이 처리가 안 돼야 되는 그런 번외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액터를 선택을 해서 디테일 창에 가보시면 드로우 디스턴스 값을 수동적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처 LOD 바이어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아티스트들이 작업자들이 공동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뭐 내 작업물은 퀄리티가 좋았으면 좋겠어 해서 프로젝트 처음에 시작할 때 2048 이상 쓰지 마세요 했는데 4096 썼어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패킹을 할 때 보면은 텍스처가 너무 크면은 메모리를 용량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아티스트들이 일일이 다 수동으로 다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야 되느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텍스처 LOD 바이어스라고 해서 이것도 직접 보여드릴게요. 텍스처 네, 예를 들어서 이걸 열어볼까요? 예, 보시면은 디테일 창에 보시면 임포트된 크기가 2048이에요. 근데 표시되는 거나 게임 내 최대 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048 똑같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LOD 바이오스라고 해서 값을 넣어주면은 보이는 게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수치? 보이죠? 2의 배수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임포트된 크기, 실제 사이즈는 항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패킹할 때는 이 사이즈로 패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동적으로 이렇게 다 작업을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래머 분들이 조금만 작업을 하시면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티스트의 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런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